자, 얼마 전에 이제 컨텐츠 업종 안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FNC 엔터입니다. 요거는 요 상한가를 갈때 누구의 힘이었나요? 요거는 이제 유재석 씨의 힘이었죠. 유재석 씨가 온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의아하죠? 왜?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사람을 FNC 엔터테인먼트가 영입을 함으로써 얘가 얼마만큼의 많은 기업체 광고를 떠올까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금액 자체가 지금은 더욱더 크게 기업들에게는 메리트가 될 것이다를 판단을 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냥 유재석 씨가 잘못돼가지고 인기가 빠지거나 아니면 악플러에 시달렸다. 그 주가는 FNC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 주가가 내려가야 돼. 그거예요. 자, 로엔 한번. 로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얘들이 IU 때문에 올랐다. 이래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이유 혼자 이거를 못 올려요.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아이유 때문에 오른 게 아니죠. 바로 멜론이라는 음악 사이트 때문에 올랐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멜론이라는 사이트에 우리는 음원을 듣는 비용 한곡당 얼마입니까? 500원인가요? 600원인가요? 뭐. 요거를 생각을 할지언정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고 멜론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비도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자기네 회사 거 해줘. 광고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멜론. 그래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T뮤직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직까지 뉴스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건 뭐다? 아,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 서비스 자산 자체가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제조업이 지금은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안 좋은 시기잖아요. 메르스의 영향,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진, 인플레이션 얘기도까지 나오고 금리를 인하했는데 건설주가 안 오른다.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런 뉴미디어, 뉴콘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시대가 예전에 무료로 하던 산업 자체가 지금은 돈을 내야 되는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조업에 대해서 찍고 만들어내고 찍 주고 내가 돈 주면 재화 바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게 제조업에 대한 이런 단계였다면 지금은 지적재산이라든지 안에 서비스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해서 올랐는 거예요. 지적인 재산, 바로 전문가들에게 내는 수수료 자체가, 회비 자체가, 그렇죠. 전문가 방송이 잘 되기 때문에 올랐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료 추천주나 무료로 봤던 거를 이제는 돈 내고 결제를 해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자,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증권 채널이 유료입니다. 증권 채널 자체가 유료예요. 시대가 점점 바뀌어 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음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냥 다운받아 들으면 되지 뭐. 하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죠.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그걸 보호를 해주고.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가수들 저작권이 얼마고 걔네들이 월 얼마씩을 벌고, 응? 지 드래곤이 에? 나이 새파랗게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린데 얘가 응? 뭐예요 지금? 얘가 그 얼마 전에 나왔잖아 람보르기니 에? 무실라시고 그거를 끌고 다니고 응? 무광이 또 훨씬 더 비싸거든요. 저작권 때문이죠. 한곡 들으면 얘들한테 돈이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얘들 우리 뭐라 했어요? 딴따라. 시대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서비스 재산에 대한 서비스 재화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시기가 바뀌었다. 지금은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하는 풍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뉴 컨텐츠, 뉴 미디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심지어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에 딱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케이블 방송은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요. 근데 공중파는 광고가 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착안을 할 수가 있죠. 지상파에서 계속적으로 법안 얘기를 하면서 에? 중간중간에 광고를 허용해 둘라. 광고 시간을 늘려 둘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아, 광고 시간을 늘려야지만 지상파에 얘들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이해를 하고 봐야 됩니다. 이 법안 잠시만요. 아예 거래는 없습니다. 보유하세요. 보유하십시오. 자, 그렇게 받아들이신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보면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나스미디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미디어가 오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KT그룹 광고비를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죠.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뉴 콘텐츠, 뉴 미디어가 또 뭐가 있을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가는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그거를 좀더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